신체에 대한 상식이 쑥쑥 늘어나는 지혜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성 게스트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주실 분 나와 계시죠? 자, 네. 지혜방에서 항상 우리에게 아주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와 상식을 전해주고 계시는 최용섭, 윤영두 박사님 소개합니다. 네. 자, 거꾸로 퀴즈죠?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네. 문제를 맞추는 국내 최초죠? 네. 네, 폭발적인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팡 거꾸로 퀴즈. 출연자는 문제를 보고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답을 보고 문제를 맞춰야 한다. 각각 4개의 송판을 앞에 두고 시작. 문제를 맞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송판을 넘길 수 있다. 마지막 문제까지 대결한 후 송판이 가장 많이 쌓인 사람은 오늘 격파에 도전하게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송판을 이제 건네주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속에서 저희는 네 분의 어떤 인간관계를 저희가 그렇습니다. 알 수가 있겠죠? 송판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분의 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는 그것밖에 믿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정답 공개합니다. 약 20세. 약 20세. 땅땅. 땅땅땅땅가 시작되네. 아, 송은희 씨. 네. 쌍안경 송은희 씨. 쌍안경 송은희 씨. 여자의 신체 변화. 좋습니다. 여성의 피부 노화. 이 문제가 좀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죠. 하자마자 맞추는 경우 허다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여성의 피부 노화가 네. 시작되는 시. 아니 저 박사님. 아, 여성분들이 이렇게 피부 노화가 이렇게 빨리 시작됩니까? 사실 여성뿐이 아니라 뭐 남성, 여성 마찬가지죠. 피부 노화는 네네. 되게 성장이 끝나는 시기가 되게 10대 중반경. 되게 한 18세, 아, 17세 정도 되거든요. 저 성장이 다 끝났습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제 끝나셨죠? 어제 끝났습니까? 예, 예. 이야, 이제 성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랐네. 바로 노화 단계에 접어들어요. 좀 애매하네요. 누구한테 드려야 되나요? 아, 관계없습니다. 네. 그냥 본인이 그동안 그 쌓였던 네. 이 만큼 푸십시오. 네. 자, 어떤 분하고 앙숙이었는지. 그렇죠. 가장 가까운 분한테 드릴게요. 잘 깨실 것 같아서. 성훈이 씨 말이죠. 지금 깨도 됩니까? 지금 깨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자, 정답 공개합니다. 난자. 사람의 몸속에 있는 가장 따다당. 띠리딩? 세 글자예요? 네네. 사람. 네. 큰 세포? 저희가 지금 경찰과 협조를 했어. 지속적으로 문제 유출에 대해서 네. 6개월 동안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원인을 알아낼 수가 네, 없고 찾지 못합니다.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제 난자가 25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00분의 250 밀리미터 0.25 밀리미터입니다. 네, 직경이 그래서. 네. 보통 우리 이제 적혈구나 이런 세포들은 한 1000분의 10mm밖에 안 됩니다. 예. 이미리 씨가 문제를 맞췄습니다. 네. 역시 가장 이쁜 분한테 주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이쁜 네. 분한테 드린다고 하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중희 씨. 중희 씨한테. 네. 나중에 다시 주세요. 건강미인이시래요. 지금 말이죠. 자, 전문가를 통해서 여성분들한테 그 삼각관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준희 씨가 그 성판을 받으면서 얼굴이 벌어졌거든요. 네. 아, 이제 나한테 뭔가 해보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정답 공개합니다. 15초. 아,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이걸 맞추면 네. 뇌에 네. 산소 공급이 중단됐을 때 네네. 호흡 곤란에 빠질 수 있는 시간. 틀렸습니다. 상당히 그럴싸했어요. 이 공급이 중단은 맞습니다. 하나 맞췄어요? 이거 만약에 손파 모자리면 어떡해요? 야, 그럼 방금... 여기 보여주세요, 이거.
그런 게 없으면. 성은이 씨. 뇌에 산소가 아니라면 혈액. 혈액. 아 맞는 건 지금 공개합니다. 그냥 바로. 정말요? 아 그럼요. 어, 혈액 공급이 중단됐을 때 전신마비. 틀렸습니다. 네. 혼수 상태. 혼수 상태. 틀렸습니다. 자 하나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네? 뭐예요? 아 준희 씨. 의식 불명. 정답입니다. 이 혈액이 공급이 중단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우리 준희 씨. 가져가시죠. 저 이쁜 이메리 씨. 아. 야, 그냥 가져가시죠. 메리 씨 이랬으면은 그 감정이 안 들어 있어요. 그러나 가져가시죠. 이쁜 메리 씨. 분명히 어금니를 물었습니다. 그죠? 이쁜 분. 정답. 평균 치료입니다. 어, 은희 씨.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기간. 정답입니다. 어, 맞아요? 본인도 놀래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기간. 왜 그렇습니까? 어, 여자분들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네. 기본적으로 여성은 호르몬 계통이 영양을 축적하는 계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성은 이 소비하는 네. 계통으로 호르몬 신경 계통 호르몬 분비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호르몬 분비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영양물을 섭취하고 축적을 시키기 때문에 아, 몸에 축적이 된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유지가 오래되고 네. 오래간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 정말 특이한 것은요. 아까 이메리 씨가 정답 맞혔을 때는 두 박사님이 이메리 씨를 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 정답을 맞추는 사람을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해주는구나.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정답을 맞췄으니까 날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주시겠지. 근데 이경규 씨를 계속 보는 거야. 네, 저기 송은 씨 송판. 네. 네. 송판이요? 주세요. 예. 매력 만점의 이메리 씨. 이메리 씨가 말이죠. 다 굳어드렸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얻어드렸어. 이제 맞이죠. 어, 똑같이 됐습니다. 네 장씩 똑같이 나눠가졌거든요, 지금요. 네. 그래서 마지막 한 문제를 넣고 성판을 이제 격파하시는 분이 나타납니다. 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메리 씨는 지금 이제 3대 1로 싸우는 겁니다. 누가 그렇죠. 이겨도 이메리 씨를 갖다 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본인이 맞춰야 됩니다. 3대 1. 네. 본인이 맞추지 않으면 아 마지막 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마지막 때문에, 한 문제. 아 이번에는 네 정답 공개합니다. 멀미. 멀미. 사람 몸에 땅땅땅땅에 땅땅하게 반응하지 못해 느끼는 일. 아. 아 멀미니까요. 사람 몸의 내장 기관이 일정하게 반응하지 못해 느끼는 일종의 구토증. 아, 정말 소설을 적는데 저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 짜맞추기 놀이 같아요. 아, 이민희 씨. 사람 몸 달팽이관이 일정하게 반응하지 못해 느끼는 일종의 구역질. 자, 그럼 말이죠. 요거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좀 어렵죠. 네. 달팽이관이 아니고요. 네. 세관절이거든요. 아, 평행기관. 네. 평행기관. 의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네. 사람 몸의 평행기관이 땅땅하게 반응하지 못해 느끼는 일종의 따다당. 어... 자, 어렵습니까? 네. 저희는 말이죠. 우리 출연하신 분들이 한숨소리 조금만 들려도 바로 힌트 드립니다. 네. 아, 송은희 씨, 송은희 씨. 평형기관이니까 네. 평행하게. 틀렸습니다. 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해 느끼는 일종의 어, 아, 네. 정미선 씨. 네. 그리고 현기증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 멀미가? 이제 귀 안에 있는 것 중에 세반고리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그 안에 아주 세반고리라고 해서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그 속에 이제 물로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빙그르르 돌든지 하면 물이 싹 따라 돕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도는구나 이쪽이 기울어져 있구나 걸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무슨 뭐 배를 탄다든지 해서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거에 이제 평소에 이게 적응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응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자꾸 흔들린 게 제자리를 탁탁탁 찾아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막 계속 뭐 하늘이 도는 것처럼 이런 어지러움을 느끼게 돼서 이제 멀미가 생기게 되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자, 3대1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성판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참 저런 경우가 살면서 말이죠. 저런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턱 갖다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대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무지하게 힘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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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두 개 한번 해볼까요? 두 개. 그리고 두 개, 두 개 하나로 하세요. 두 개, 두 개 하나. 야, 우리가 축구할 때 4-4 2점법을 쓴다고 해야 되니까 이 점법은 말이죠, 아주 특이합니다. 자! 승판이 저희라든가 세 명이 우리 세 명을 연상하면서 아끼시는 것 같아요. 에이, 성원이! 하이!